뭐 하는 거야? 놔줘. 내 멋진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야. 근데 먼저 오래된 것부터 없애자. 부실 준비됐어. 바닥까지 다 없애버릴 시간이야. 받아라. 난 천재야. 넌 파괴될 거야. 좋았어. 널 흙 속으로 넣어버릴 거야. 이제 내 집을 지을 수 있겠어. 얼른 얼른 얼른. 됐어. 얼른 멈춰야 돼. 내 계획이 효과가 있었어. 그렇게는 안 되지. 당황아, 묶어. 벌써 했지. 니네 이럴 권한 없어. 당장 풀어줘. 네가 한 짓을 봐봐. 이 버튼 누르고 싶어서 근질근질했어.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기쁨이 집을 망쳤어. 잠깐, 딜라이트가 이상해. 뭘 누른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브라나, 악당 잘 감시해? 나랑 가자. 단호하게 행동해야 돼. 지켜볼 거야. 도착이다. 진정 좀 시켜주자. 알겠어. 안녕. 난 당황이야. 하이파이브. 이런. 내가 나서야겠다. 잘했어. 자, 걱정 마. 우리가 집 짓는 걸 도와주러 왔어. 솔직히 프레임 뭘로 만들지 모르겠어. 걱정 마. 나한테 오래된 집 프레임 기억 구슬이 있어. 이걸 쓰면 돼. 우와, 얼른 보고 싶어. 시작하자. 프레임이 준비됐어. 아직 아니야. 눈이랑 입 만들 자리가 필요해. 잊어버릴 뻔했네. 괜찮아? 내가 못 해내면 어떡하지? 탈출하게 둘 순 없어. 다 갚아주겠어. 탈출하려고 하나 봐. 더 단단히 묶어야겠어. 자, 이거면 되겠지? 그래도 더 안전하게 하자. 몇 번만 더 묶지 뭐. 이거면 될 거야. 장난해. 아니,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아 보여. 뭐 하는 거야? 안 돼. 내 사슬이면 충분하겠지. 어디 보자. 아직도 나올 수 있겠어. 아, 알겠다. 우리 안에 가두는 거야. 여기선 못 나가겠지? 들어가, 빨리. 장난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럼, 미안. 잠깐. 내가 풀어줄게. 됐다. 이제 들어가. 드디어 자유다. 자, 뭐라고 했더라? 저기로 들어가라고. 뭘 가만히 서 있어. 서둘러. 나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지. 안 돼, 큰일이다. 우리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 이러면 안 되지. 잘 있어. 걸어가, 기다려. 일을 시작해볼까? 내 집 차례를 지을 시간이야. 아하하하하. 기쁨이의 집을 파괴해야 해. 파괴, 파괴. 기쁨아, 우리 문제 생겼어. 브레이크, 때리기, 파괴. 제발 돌아봐. 나 지금 바빠. 목표물 제거. 셋, 둘, 말려야 돼. 미안한데 그렇게 둘 순 없어. 때리기. 기쁨아, 도와줘. 널 죽여야 해. 죽이기. 배터리가 없어. 자, 가. 잠깐, 불이 왜 꺼졌지? 이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당황아? 나 아니야. 걱정 마, 네 잘못 아니야. 충전하면 되는 거야. 알겠다, 충전해주자. 넘어지지 마. 이 선들을 연결해야 돼. 알겠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해요. 좋아요를 눌러서 미스 딜라이트를 충전해주세요. 기쁨이랑 당황이 때문에 또 망쳤어. 준비됐니, 파우치야? 우리가 직접 가야겠다. 이번엔 반드시 내 집을 지을 거야.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해. 가자. 자, 쫓아가 볼까? 그 바보 같은 집은 어딨어? 상태 어때? 아직 충전 안 된 거야?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여기 있구나. 받아라. 널 산산조각 내주겠어. 왜 안 되는 거야? 난 쉽게 포기 안 해. 누구지? 여기서 뭐해? 아무것도.
산책 나온 거야. 날씨 좋잖아. 뭔가가 잘못됐어. 잘 지켜보고 있어? 나 불안이 좀 확인하고 올게. 알겠어. 어딨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모두를 또 실망시켰어. 기쁨아, 도와줘. 진정해, 내가 꺼내줄게. 신나다, 네가 날 구했어. 네가 와서 깊어. 왜 쳐다보는 거야? 누굴 상대하는 거지? 이리 와. 원하는 게 뭐야? 내 집 짓는 거 도와줘. 완벽할 거야. 기쁨이 집은 별로잖아. 어때? No. 싫어, 안 할 거야. 그럼 나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네. 아야. 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거짓말쟁이, 일부러 그런 거잖아. 미안해, 일부러 한 거 아닌데. 못 믿어. 좋아, 얘기해보자. 뭘? 집 짓는 걸 도와주면 용서해주지. 선택의 여지가 없군. 알겠어. 공간 좀 치우자. 이거는 필요 없잖아. 왜 서 있어? 가자. 건축 계획 자세히 공부해야 된다고. 누구지? 나도 집 지을 거야. 어? 왜 쟤네 같이 있는 거야? 왜 그래? 당황이랑 내가 얼마나 친한데. 우리 같이 집 짓기로 했지. 말도 안 돼. 기다려. 그럴 수도 있지. 자, 계속해. 좋았어. 시작하자, 친구. 들어봐. 프레임을 지을 아이디어가 있어. 내 기억 구슬이 도움이 될 거야. 해보자. 짠. 와, 말도 안 돼. 멋지다. 됐다. 자, 이리 줘봐. 다음 계획은 뭐지? 여기 뭔가가 빠졌는데. 머리카락 만들어줘야지. 나한테 생각이 있어. 이 실을 쓰자. 어디서 찾았어? 스타일링을 해볼까? 우와,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몰랐어. 여기 실도 있어. 마무리 다 됐다. 자, 여기 반이야. 너무 부드러워. 붙여보자. 단단히 고정하면 돼. 우리 잘한 것 같은데? 하이파이브. 좋아, 우리 잘했다. 근데 우리 집에 이거 없네.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뭔가 생각해낼게. 알겠다, 내가 알아서 할게. 좋아, 널 믿어. 불안이는 최고의 치과의사지. 이 진주처럼 하야미소 어때? 우리가 해냈어. 집 다 지었다. 이가 제자리에 있군. 깨끗하게 해주는 게 좋겠어. 나 빈손으로 안 왔어. 여기 돌이야. 잘했어, 부끄럼쟁이 친구. 이리 줘봐. 이런. 어, 내가 도와줄게. 나 운동하고 와서 피곤해서 그래. 이걸로 어떻게 눈 만들 수 있는지 알아내보자. 쉽지. 돌을 둘로 나누면 돼. 맞는 모양이 아니잖아. 납작해야 되는데.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게. 됐지. 잘했어. 이제 내가 맡을게. 페인트 칠해볼까? 내 눈에만 칠하지 마. 됐어, 이제 설치해보자. 잠깐만. 좋아, 서둘러. 시간이 없다고. 잘 됐어.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해냈어. 내 집을 지었어. 방해하긴 싫은데 우리 머리 스타일을 까먹었잖아. 웃기지 마. 그건 문제도 아니지. 금방 처리해주겠어. 작은 불꽃놀이를 준비해볼까? 조심해. 귀 막아. 숨을 못 쉬겠어. 자, 여기 머리가 있지. 내가 최고야. 우리 집들 너무 아름답다. 우리 집이라고. 우리 서로 초대할 수도 있겠어. 난 초대 같은 거 안 해. 저리 비켜. 경쟁은 용납 못해. 내 집이 유일한 집이 될 거야. 자, 어떠냐? 얼른 도망쳐. 이 한심한 집이 타버렸네. 남은 게 없잖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울지 마. 우리가 같이 또 짓자. 이제 따만 집이 있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이겼어. 배터리 충전. 아, 이제 에너지가 충분한 것 같아. 연결해지. 무슨 일이지? 기쁨이 집은 어딨지? 저게 뭐야? 이제 없어졌어. 괜찮아. 형편 없었어.
솔직히 말해봐. 누가 이랬어? 우리가 다 봤어. 버럭이었어. 나? 난 아무것도 몰라. 다른 사람 집은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줄게. 안 돼. 진짜 화났나 봐. 잠깐 기다려. 나 아니야. 제발 내 집 만지지 마. 말도 안 되지. 이건 더 심각한 게 필요해. 이게 낫네. 안 돼. 자비를 베풀어줘. 교훈을 배울 시간이야. 못 멈추겠다. 진짜 화났어. 내 아름다운 집이. 넌 이럴 자격 없었어. 정의가 실현됐어. 휴, 힘들어. 우리가 다 아니야. 안 돼. 진정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넌 다 끝났어. 더는 못 봐주겠다. 머릿속으로 다 들어가. 알겠어.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 이해해. 지금 갈게. 감정들 가끔 못 참아주겠다니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잖아. 어? 이게 뭐지? 캣냅이랑 도그데이? 너무 귀여워. 내가 가져야지. 숙제는 다 했어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 시간입니다. 얘야, 이야기 좀 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너 수학시험에서 F 받았지? 난 네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해. 성적이 올라갈 때까지 장난감은 안 돼. 내 딸은 실패자가 될 수 없어. 쓰레기통에 넣지 마세요. 잠깐 내가 도와줄게. 휴, 해냈어. 괜찮니? 숨어야 해. 여기선 모두가 편할 거야. 몸을 숨겨야 해. 대체 여기가 어디지? 이제 여긴 내 영역이야. 이상해. 여긴 아무도 없어. 받아. 이건 너희를 위한 거야. 하늘의 선물이다. 바보야. 메시지라고. 어디 보자. 여기 설명서가 있어. 재미있는 디자인이네. 내 집은 멋진 곳이 될 거야. 그건 두고 보자고. 도안이 필요할 거야. 그럼 시작해. 우와, 난 금방 집을 만들 거라고. 누가 더 빨리 끝내나 볼까? 누구? 네가? 하, 웃기지 마. 내 발톱은 아주 유용하다고. 넌 상대가 안 돼. 흠, 누가 승자인지 보여주자. 얼른. 왜 안 돼? 뭐? 그렇게 빠르다고? 뭐 특별히 문제라도? 서둘러. 질 순 없어. 왜 안 되지? 칼날 가는 걸 깜빡했어. 내 발톱은 항상 날카롭지. 결과는 두고 봐야 하는 거야. 내가 이겼어. 예상대로지. 와, 이 빛 좀 봐. 정말 신기해. 잡았다. 자, 고양아. 이제 넌 날 도와주게 될 거야. 어디 가는 거야? 거기 있구나. 이봐, 어딜 가는 거야? 여기 빨리 잡아. 넌 날 벗어날 수 없어. 레이싱 하는 것도 아닌데. 휴, 연기가 많이 나네. 숨을 못 쉬겠어. 나를 속이다니. 이건 불공평해. 도와줘서 고마워. 정말이네. 발톱이 정말 날카롭군. 내 안에 사자를 깨우다니. 사냥하러 가자고. 프레데터 모드가 활성화되었어. 야, 문 닫아줘. 잠깐. 개를 골탕 먹여줄 거야. 알았어. 그렇게 해. 내 선물이 마음에 들기를. 점심 식사도 주는 거지? 무사히 착륙하기를 바라. 난 비행은 질색이야. 다음에는 버스를 탈 거야. 내가 이겼어. 아, 이런, 가려워. 야채를 더 많이 먹었어야지. 난 고기를 좋아해. 난 너를 사랑해. 좋은 친구가 되자. 도와줘. 저리 가. 왜 이렇게 가려운 거야? 야, 산만하게 하지 마. 아, 이게 뭐지? 이런, 이제 된 것 같아. 모두 다 정리해야겠어. 이제 우리 집도 부드러워질 거야. 중요한 건 꼼꼼하게 작업하는 거야. 우리 집은 따뜻하고 아늑할 거야. 그만 좀 물어. 안 되겠어. 우린 친구가 될 수 없어. 우린 너무 달라. 이건 공격적인 행동이야. 벼룩 법원에 신고할 거야. 난 슬라임을 좋아해. 정말 위험해 보여. 조심해. 나한테 닿지 마. 됐어. 터프한 캣냅은 비를 무서워한대요.
웃기시네. 이건 코를 만드는데 필요한 거라고. 이걸 잡아야 해. 젤리처럼 생겼어. 코는 검은색이야. 됐어. 그냥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주면 돼. 이건 거의 진짜 코 같아. 자, 붙여주자. 잘 돼가니, 벼루가? 코가 거의 준비됐어. 하지만 보통 젖어있어. 맞아. 오늘만 보여드려요. 도그데이의 생활 꿀팁. 이 압정으로 젖은 코의 효과가 준비되었어. 마지막 단계. 색을 입혀주기만 하면 돼. 예, 내 코가 네 거보다 훨씬 좋아. 아, 내 예쁘고 폭신한 꼬리. 내 보물. 이런, 가만 안 둬. 고의로 그런 거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건 사고였어. 거짓말이잖아. 아, 이런, 싸우고 있잖아. 도와줘야 해. 바비 베허그, 저기 가서 그들이 화해하도록 도와줘. 행운을 빌어, 난 널 믿어. 가봐. 아우, 높았다고. 낙하산을 줄 수도 있었잖아. 대체 무슨 일이야? 정말 흥미로운 집이군. 좀 더 자세히 볼까? 내게 다른 디자인이 있어. 귀는 하나면 좋을 것 같아. 야, 캣넵, 손님이 왔어. 아, 이런 도둑놈. 야, 곰탱아, 내 발톱맛 좀 봐라. 더 이상 다가오지 마. 너의 상냥함은 어디 간 거야? 여기는 이 코가 쓸모없어. 무슨 코를 말하는 거야? 내가 다 고쳐줄 거라고. 그건 놔. 내 잘못이 아니야. 전부 캣넵이 시킨 거야. 너 쟤한테 그렇게 시켰어? 당연히 아니지. 저 곰이 우리를 망치려고 해. 저 곰을 묶어버릴까? 좋아. 너희 둘이 뭘 속삭이는 거야? 넌 잡혔다, 곰탱아. 도와줘. 소리 내지 마. 뭘 하려는 거지? 너 놀이기구 좋아하니? 무료 승차권 당첨. 내가 잡아줄게. 미안해, 내 잘못이야. 다음 과정은 눈이지. 이런, 여기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사실감을 더해보자고. 더 검은색으로. 잠깐, 뭔가 빠졌어. 그래, 맞아. 눈동자가 필요해. 야, 좀 더 조심할 순 없어. 이제 잘라보자. 이렇게 잡고 매우 조심스럽게 아무것도 망치지 않도록. 이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잘했어. 카메라 두 대를 설치할 시간이다. 완벽한 위장이야. 이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사람 대신에 카메라? 인정해. 좋은 생각이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야간 투시경이다. 아, 엄청 자랑하는군. 욕하는 건 그만둬. 아, 잊을 뻔했어. 치아가 필요해. 뭘 해야 할지 알아. 기분 전환을 하자고. 난 껌을 좋아해. 딸기 맛이 제일 좋아. 우리 치아가 준비됐어. 내 집에 온 것을 환영해. 우리 집은 너무 작아. 하지만 문제가 되진 않아. 여기 거대한 껌이 있어. 크기가 이만하다고. 우와, 저런 건 본 적이 없어. 난 껌 챔피언이라고. 스마일링 크리터스 중 최고지. 저러다가 곧 터질 거라고. 난 정말 천재라고. 도그데이는 이런 거 못해. 그래, 챔피언. 난 우리 집 미소가 마음에 들어. 내가 치과 의사 추천해 줄게. 진짜 어려웠어. 턱 전체가 아파. 그래도 됐어. 딱 맞는 사이즈야. 끔찍해. 너무 피곤해. 쟤는 뭘로 만들었을까? 개들 이빨은 그렇지 않아. 아, 고마워. 혀로 쓰면 되겠어. 이봐, 도그데이. 이것 봐. 넌 이런 거 없지? 도그데이가 지금 자고 있는 거야? 누군가 자랑할 때 무시하는 건 무례한 짓이야. 고기 통조림. 아, 이 녀석 자고 있었잖아. 이번이 기회야. 미안해, 도그데이.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그건 규칙에 어긋난다고. 넌 이미 갔으니 이제 네 차례야. 행운을 빌어. 이봐, 이러면 안 돼. 다른 사람의 집을 파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넌 누구야? 나는 법이다. 너에게 벌금을 주겠다. 이건 범죄 도구라고. 압수라고. 스쿼트 10개를 명령한다. 재판장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판결은 항소 대상이 아니야. 이건 불공평해.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자, 그럼 처형을 진행합니다. 알았어, 할게. 하나,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아우, 잘 잤다. 누구야? 발 뒤꿈치 땅에 대고 더 낮춰. 방해하지 않을게요. 주인님, 내 집이 준비되었어요. 한번 보세요. 만세, 정의가 승리했다. 저도 다 끝냈어요. 우리 집이 더 좋지 않나요? 그럼 법으로 이 분쟁을 해결하세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둘 다 잘한 것 같아. 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장난감은 안 된다고 했지? 멈춰요. 이러다 집을 다 부수겠어요. 빨리 수업으로 돌아가. 전 수학이 싫어요. 한 시간 후에 확인하겠어. 불쌍한 동물들아. 너희는 여기 있어. 도망치지 말고. 알았지? 아, 저리 가. 여기가 어디지? 안녕. 이제 너희는 내 포로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너희 피난처야. 추위를 막아주고 괴물들을 막아주지. 미스 딜라이트가 집을 줬어. 새 것처럼 신선하고 깨끗해. 잠깐, 뭔가 느껴져. 젖은 개 냄새 같아. 으우. 야, 저리 가. 노숙자 아니야? 너나 저리 가. 우린 신경 끄셔. 한쪽을 선택해야 하나? 올바른 선택이군. 뭘 쳐다봐? 완전 패배자들이군. 너희를 위한 깜짝 선물이야. 잡아라. 호피, 준비해. 3시 방향이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놔. 확 그냥 물어버린다. 내가 도와줄게. 녀석들 강하군. 하지만 우리가 더 강해. 힘내, 바비. 힘 좀 내봐.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전압을 이용하자. 전압 공격을 받아라. 우리가 이겼어. 그릇까지 먹자고. 그건 불공평해. 그게 얼마나 위험한데. 뭐가 문제야? 이건 그냥 페인트 도구야. 만세, 집에 페인트 칠을 하자. 녀석들 뭐라는 거야? 저기 봐, 바비, 가서 들어보자고. 흥미롭군. 어쩌고 저쩌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 잘 봐. 어서 몇 방울만 더 넣어. 됐어. 이제 페인팅을 시작하자. 와, 정말 생생한 색상이네. 그들은 페인트가 있어. 우리는 다르게 할 거라고. 날 따라와. 원은 흰색으로만 하자. 좋은 생각이야. 정말 멋져. 와, 하지만 뭔가 부족해. 장식이 필요해. 그런데 어떻게? 조심해. 아, 가시잖아.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야. 바로 여기에 걸게. 발 위에 떨어지지 않길 바라. 만세, 해냈어. 저 둘은 대체 뭐 하는 거야? 계속 해보자. 우리 지붕은 녹색이야. 그냥 페인트 좀 구하면 돼. 흥미롭구만. 우리 간식 좀 먹고 할까? 정말 맛있어 보여. 안 돼, 바비. 일을 하려면 그게 필요해. 다 부어줘. 그 다음은? 믹서를 켜줘. 헐거워지고 있어. 꽉 잡아. 준비됐어. 휴. 결과를 확인해 볼까? 어, 우와. 색깔이 정말 멋져. 청록색, 청록색. 밝고 상큼한 컬러. 난 벽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페인트를 구했네? 치사한 바보 녀석들. 마지막 부분이야. 됐어. 자, 장식을 좀 찾아보자. 여기 사과가 있단다. 너무 아름다워.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야. 네 자리는 여기야. 이걸로 지붕을 장식하자. 좋은 생각이야. 해보자고. 상큼하고 포근해. 눈이 즐거워. 내가 좋아하는 식물들이야. 멋진 장치야. 심지어 윙윙거리기도 해. 점심시간이다. 녀석들 꿀을 가지고 있어. 나도 꿀 좋아하는데. 좋은 생각이 있어. 맛있어. 위장으로 다가가자. 조용하고 신중하게 움직여.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나도 너무 배불러. 저녁으로 남겨두자. 이건 내 거야. 독한 녀석들, 물러서. 저리 가.
대체 어디 간 거야? 이건 지붕용이야. 노란색을 사용하자. 벌집을 잘 흔들어봐. 이걸로 색칠하자고. 불쌍한 꿀벌들. 됐어. 이것 봐. 얼마나 예쁘다고. 좋은 생각이야. 됐어. 창문을 만들자. 이봐. 뭘 원해? 멍멍아, 뼈 먹고 싶지? 신경 쓰지 마. 먹고 싶어. 먹고 싶다고. 야, 정신 차려. 내가 간다. 착하지, 멍멍아. 하이파이브. 나 혼자서는 다 못해. 창문을 만들어 볼까? 자, 조심해. 저리 비켜줘. 알겠어. 해보자고. 다치는 사람은 없어야 해. 아주 정밀하게. 멋져. 정말 훌륭했어. 똑똑한데? 안녕. 이리 줘. 어디 갔었어? 창문 작업을 해야지. 내 뼈다귀. 끔찍해. 유리가 부족해. 유리가 없으면 춥고 불편할 거야. 만약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든다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자. 부적을 사용하면 되겠어. 대단한 마술입니다. 정말 예뻐. 하지만 여전히 문이 필요해. 맞아. 어디서 구할 수 있지? 여기 작은 문이 있어. 으아, 무거워. 고마워요, 미스 딜라이트. 문을 올바른 위치에 놓아보자고. 정말 귀여워. 우리의 예쁜 문이 완성되었어. 악수하자. 운이 좋을 뿐이야. 먹을래? 그거 이리 좀 줘봐. 그만해. 던져줘.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냠냠. 정말 맛있네. 간식으로 딱이야. 눈물이 날 것 같아. 야, 울지 마. 우리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창문과 문이 필요해. 치즈. 멋져. 생각해, 호피. 생각해. 정신 차려. 저기 토끼도 이빨이 튼튼해? 그럼 조심해. 이게 마지막 기회야. 조심하자. 마지막 조각이다. 해냈어. 하지만 유리가 없으면 그냥 구멍일 뿐이라고. 어떻게 하면 좋지? 생각할 필요 없어. 녀석들과 같은 방법으로 하자. 식은 죽 먹기지. 창문이 완성되었어. 야, 그건 우리 아이디어라고. 우리가 해냈어. 만세. 패배자들. 제대로 보여주겠어. 녀석들 표정 봤어? 정말 웃겼어. 잠깐, 이제 문은 무엇으로 만들지? 받아라. 필요했던 거야. 고마워요. 자, 설치해보자고. 반쪽을 연결하자. 우리의 집이 거의 완성되었어. 뭘 쳐다보는 거야? 이 벼룩 같은 게. 메롱 메롱 메롱. 아니, 저게 뭐야? 재밌어 보여. 갖고 싶어. 캣냅, 정신 차려. 자, 여기 있다. 잠깐,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집을 만드는 동안 저 아이는 뛰어다닐 거야. 승리는 우리 거다. 이것 봐, 꽃을 심자. 완전 좋아. 자, 해보자고. 놓친 곳이 있어. 분홍색은 저기로, 노란색은 여기. 그런데 물 없이는 자라지 않아. 맞아. 여기 선물이야. 꽃을 살렸다. 비료를 좀 더 추가하자. 셋을 세면 싹이 튼다고. 많이 먹거라 아이들아. 튼튼하게 자라라. 와, 완전 정글이야. 모든 게 푸르고 너무 멋져. 정원사가 도움이 될 거야. 안녕 여러분. 여기 할 일이 많아요. 수풀을 다듬어요. 아주 쉬워요. 저는 집안 7대째 전문 정원사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누군가 일하는 모습을 보는 건 재밌어. 아, 진짜 짜증나네. 그거 이리 줘. 심술쟁이. 저기 봐, 녀석들이 정원을 만들었어. 내가 잡을게. 진정해. 낮잠이나 자자. 나도 만들고 싶어.
캣냅, 우리도 쉴 곳이 필요해. 어서. 잠깐 있어봐. 그게 뭔데? 조약돌이야. 우선 길을 만들어보자고. 자, 해보자. 나쁘지 않은데요? 야, 조심해. 바위 위로 피해. 사방이 용암이라고. 넌 상상이 너무 과해. 연못을 만들어볼까? 물고기와 오리를 좀 구해봐. 하지만 물이 많이 필요할 거야. 딱 저기 물이 있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잡히지 않아야 할 텐데. 뱀처럼 조용하게. 자, 물이 준비되었어. 뭐? 이게 다야? 이 호수엔 물이 많이 필요하다고. 많은 물을 어디서 구하지? 왜 그렇게 우울해? 더 이상 물이 없어. 물 주문하셨나요? 조심하렴. 물이 정말 가득 찼어. 수영도 하고 일광욕도 할 거야. 꿈의 호수지. 물을 한번 만져볼게. 물이 따뜻해. 고마워요. 그냥 웅덩이일 뿐이야. 왜 저렇게 행복해? 여기 물고기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앤서니를 만나봐. 생선 주문하셨죠? 저것 봐, 정말 많아. 만세. 물고기를 잡았는데 안타깝지만 이제 놓아주고 싶어. 헤엄치거라, 너희는 자유다. 너를 마이크라고 부를게. 너는 프랭크야. 저기 봐, 물고기가 있어. 우리가 가서 잡아먹자. 도그데이가 배고프네. 이 상태에는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잡아먹힌다고. 바베큐를 하게 해주자고. 자, 많이 먹어. 이건 내 꿈이었어. 평화롭고 조용하군요. 안녕 마이크. 그거 이리 줘. 얘들아, 나와 바비 집과 포피와 도그데이 집 중에 어느 집이 더 마음에 드니? 댓글로 적어줘. 난 말이야, 둘 다 마음에 들어. 잘했어. 모두 수고했어. 선물을 가져다 줄게. 그릴에 뼈가 있네. 우리 집이 더 멋져. 눈도 없냐? 누구한테 조용히 하라는 거야? 이런, 싸움이 일어났군요. 얘들아, 싸우지 마. 너희를 구하러 왔어. 미스 딜라이트에게서 동물을 숨겨야 해. 좋은 생각이 있어. 이제 언니로부터 너희를 숨겨야 해. 어디에 숨기지? 오, 여기야. 어우, 좋은 착지는 아니었어. 왜 우리를 그렇게 껴안는 거지? 응? 이제 모든 동물들이 새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우리의 새 집이라고? 여기 넓고 너무 좋아. 너희들이 좋아해서 정말 기뻐. 이 공간에서 손 떼. 여긴 내 거야. 보라색은 내 색깔이야. 저리 비켜, 호피. 캣냅이 전투 중이다. 날 내버려둬. 휴, 초록색이다. 드디어 내 자리를 찾았어. 모두 적응이 된 것 같구나. 누가 더 잘 수리하는지 보자고. 이게 도움이 될 거야. 휴, 너무 무거워. 좋아, 도전이 시작됐다. 동물들은 어리둥절해요. 스크래처, 실, 그렇군. 당근, 채소, 귀. 확인, 알았어. 꿀, 벌들, 식은 죽 먹기지. 개집, 뼈. 내가 1등을 해주마. 색깔 도전. 동물들이 시작합니다. 좋아, 작업을 시작하자고. 헤헤. 여기 망원경이 있지롱. 뭐 하는 거지? 우선 쓰레기를 치워야 해. 아, 미끄러워. 서투른 토끼군. 도그데이는 뭐 할까? 중요한 것은 튼튼한 집을 짓는 거야. 자재가 불량하군. 완전 패배자군. 바비는 어떨까? 꿀 한 통이다. 내보내줘. 누가 좀 도와줘. 나 갇혔어. 뭐, 경쟁 상대는 없군. 혼자 하는 게 훨씬 낫지. 판자다. 딱 내게 필요했던 거야. 손 떼. 내 거야. 이 판자는 내 거라고. 얘들아, 겨우 나무 조각 때문에 싸우는 거야? 번개로 빨리 해결해 줄게. 됐어. 자, 각각의 판자가 됐어. 됐지? 어우. 보통은 늘 잘 착지한다고. 아, 이런 일이. 안녕 바비. 받아. 고마워. 이거 좋은데? 의자로 바꿀게. 난 공예 전문가라고. 한 발로도 가위를 다룰 수 있어. 짜잔, 끝났어. 자, 어때? 응? 와, 정말 멋진 휴식용 의자네. 야, 호피, 여긴 내 거야. 여기서 나가. 구
구해줘. 야생곰이 공격한다. 하, 난 야생곰이 아니야. 그냥 인형곰일 뿐이라고. 너무 편한데? 뭐? 여기 벽에 붙여놓자. 어떻게 변할까? 짠! 안 되잖아. 실망스러워. 마지막 작업이다. 됐다. 도그데이. 어? 뭐? 이거 넣어줄게. 우와, 엄청 크네. 딱 맞잖아. 빨리 켜야겠어. 도와줄게. 약간 왼쪽으로. 여기? 아니, 좀 더 왼쪽으로. 알았어. 여기? 좀 더 낮추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야, 넌 꿀이나 먹어. 내가 알아서 할게. 바로 이렇게. 됐어. 그런데 뭔가 빠졌어. 아, 이제 완전 밝아졌어.